안녕하십니까. 확실히 거래되는 부동산 성실부동산 이 소장입니다. 남자는 나이가 들면 저런 외로운 새 한 마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온 곳은 동봉리 관광체험어장 앞에 있습니다. 여기서 해산물에 소주 한잔하면 정말 갬성 끝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사실 경관을 마시는 거죠. 제주도에 온다는 거. 지금 저 앞에 보이는 게 그 런던 베이글 동복 최대 명소가 되겠습니다. 여기 그 이효리 이상순 언니네 가게도 이 앞쪽에 있죠. 해녀 잠수촌 주로 이제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게 많고 이런 해안도로에서는 개인 영구조망권 건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입지 조건이 워낙 좋으면서도 지금 요 앞쪽으로 해서는 사실 저게 환해장성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환해장성 주변으로 해서는 건축 인허가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에서 생각하셨던 것처럼 단순하게 생각을 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뒤쪽으로도 지금 타운하우스랑 카페 대규모로 지금 개발을 앞두고 있어서 주변 분위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 공중 화장실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 보내드리는 거 보면 그 눈치가 빠른 분들은 대략 어떤 아이템들이 딱딱 떨어질지 아실 겁니다. 주변에 시도유지나 국유지 그리고 이렇게 화장실까지 나라에서 관리를 해주는 데가 있다고 하면 차후에 근생으로 용도 변경을 하실 때도 굉장히 유리하죠. 뭐 그건 초등학생도 알만한 얘기고 앞쪽에는 어쨌건 정상 건물은 들어설 수가 없고 마을에서 운영하는 이런 회를 드실 수 있는 식당이라든지 관광지 비슷한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어쨌건 영업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땅도 지금 높죠. 최하 1m 한 20-30은 지금 높은 상황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 건물이 전체적으로 두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그 쌍둥이 빌딩 그런 느낌이죠. 근데 가장 좋아하시는 게 제주도에 와서 본인도 사용하면서 그리고 세를 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두 개를 동시에 영업용으로 쓸 수 있는 영구조망권에 저기 지금 보트 가는 거 보이는데 뷰도 살아있는 그런 곳을 찾습니다. 그래서 가변이 가능합니다. 내가 주택으로 쓰든 민박으로 쓰든 아니면 한쪽을 세컨하우스로 쓰면서 왔다 갔다 하시든 간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에서 입구 차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소장이 나오게 된 이유는 기존에 이제 가격을 얘기를 했던 것보다 억 이상 천 단위는 조금 미흡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억 이상 조정을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싱싱한 물건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뒤쪽에 그 추가적으로 좀 서비스 공간이 좀 있고요. 지금 앞쪽에 보시면 해풍을 막아줄 수 있는 출입문 막아줄 수 있는 넥산 소재로 해서 돼 있고 지금 데칼코마니처럼 양쪽이 똑같습니다. 뭐 참고해서 내부 관리 상태가 너무 깔끔하고요. 네, 이렇게 은은한 조명이 방은 그렇게 막 넓진 않아요. 딱 컴팩트하게 그 잠자리가 너무 넓어도 저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제주도 말로 좀 오소록해야 원래 진짜 제주도 방은 작거든요. 옛날 초가집 같은 거 보시면 네, 참고로 그렇습니다. 커피를 많이 마셨더니 손이 떨리나? 자, 천장을 볼 수 있는 비 오는 날 뭔가 갬성 끝내줄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 나가면은 아름다운 자쿠지가 있습니다. 자, 바로 외부로 해서 이렇게 자쿠지 공간이 있고 밖에서 만약에 노출되는 게 애매하다 하시면 대나무로 한 50전에서 1m 사이 딱 막아주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 그렇습니다. 저쪽도 똑같이 돼 있어요. 참고로 자 이렇게 거울이 아주 예쁘게 돼 있고요. 딱 들어왔을 때 와 통창이라서 지금 이게 화면에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 엄청나게 큰 창입니다. 예, 그게 화면처럼 이 지금
다려도에서 노을 떨어질 때 있잖아요. 저기 다려도 뒤쪽으로 노을 떨어질 때, 아, 장난 아니거든요. 네, 김광석 음악 들으면 좋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런던 베이글과 카페 공백에 있는 예, 언니들까지 지금 여기서 자세히 잘 보입니다. 예. 여기 망원경 나도 굉장히 재밌을 걸로 보입니다. 예. 뭐 나쁜 루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바로 넘어가면 이제 함덕 해수욕장까지 차로 뭐 한 10분 내로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네. 거실 주방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제가 사실 여기 건물 지은 건축주를 아는데요. 굉장히 꼼꼼하신 분입니다. 지금 주인 말고 전 주인이요. 예. 동쪽에 오래 있다 보니까 웬만한 이제 건축주들 제가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꼼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집을 사실 지을 때 신경을 되게 많이 쓴 집이고, 뭐 세상에 물론 완벽한 거는 없겠지만, 제가 보는 동북리 이 주변 집들 중에서는 손에 꼽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집이 아닌가 합니다. 이야, 천장 잘 나오죠. 하늘까지. 그래서 신경을 되게 많이 쓰셨다. 그리고 지금 뭐 관리 상태 너무 깨끗합니다. 데칼코마니 같은 똑같은 구조에. 그러니까 중간에 이게 지금 가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예, 여기서 잠갔다가 풀었다가 하면은 대가족이 왔을 때는 전체를 다 쓰고, 한 가족만 왔을 때는 커플이나 이렇게 한쪽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주방 공간 너무 깨끗하게 되어 있죠. 그 뭐 펜션 영업 이런 거를 떠나서요, 누구나에게 로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제주도 하면은 갖고 싶은 집, 그런 집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언젠가 내 땅 앞에 다른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면, 물론 뭐 그냥 주택으로는 손색이 없지만 뭔가의 그 예술적인 감각을 좀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돈을 더 주고서라도 A급 물건 찾는 분들에게는 무조건 눈여겨보셔야 될 만한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자, 여기도 욕실이 있고. 그리고 아까랑 구조가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자쿠지 공간. 아까보다 자쿠지가 훨씬 큽니다. 지금 이쪽이. 예. 그리고 나무 데크 공간. 예. 싱싱한 회에다가 소주 한잔 하시고, 예, 여기 딱 앉아서 반신욕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예. 저도 바라는 바지만 상황이 저도 그렇게 안 되는 바라. 자, 이렇게 제주도 말로 오소록하게 방이 똑같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각 방마다 뭐 에어컨 다 풀로 설치가 돼 있고, 이게 참 이 집의 포인트 같아요. 예. 지금 단열 두께도 굉장히 두껍게 하셨거든요, 처음 지을 때부터. 사실 부동산은 땅과 집을 사고 파는 것보다도 어떤 가치를 사고 파는 겁니다. 그 돈의 가치는 뭐 물론 부동산 평당 얼마, 건축비 평당 얼마 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 장소에 갔을 때 느끼는 그 힐링을 어떠한 뭐 금액으로 환산하긴 좀 애매해요. 그리고 저희도 중개일을 하면서 저희가 비싸다고 생각되는 물건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었고, 시세보다 정말 싸게 나왔지만은 그 이상의, 그 이하의 가치도 없었던 것도 많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저는 오늘 물건 정말 누군가에게 힐링을 안겨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건물은 43평, 2014년도에 철근 콘크리트로 건축이 되었고요. 환해장성이 요 앞쪽으로 역사 문화환경 보존 지역이 있어서 주변에 아무래도 건축이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 땅 뒤편으로 해서는 지금 타운하우스라든지 카페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어서 향후에 지가 향상에도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은, 예, 그리고 영구조망권의 뷰를 갖고 있는 물건입니다. 예, 여러 말 해도 복잡하죠. 예, 최초 매가 지금 14억인데 이 소장이 오늘 1억에서 1000만원 더 뺐습니다. 그래서 12억 9천까지 조정하는 걸로 해서 내놨고요. 정말 초 A급 그런 물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하루 되십시오. 성실부동산 이소장입니다.
건물은 43평, 2014년도에 철근 콘크리트로 건축이 되었고요. 환해장성이 요 앞쪽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있어서 주변에 아무래도 건축이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 땅 뒤편으로 해서는 지금 타운하우스라든지 카페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어서 향후에 지가 향상에도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은, 예, 그리고 영구조망권의 뷰를 갖고 있는 물건입니다. 예, 여러 말 해도 복잡하죠. 예. 최초 매가 지금 14억인데 이 소장이 오늘 1억에서 1000만원 더 뺐습니다. 그래서 12억 9천까지 조정하는 걸로 해서 내놨고요. 정말 초A급 그런 물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하루 되십시오. 성실부동산 이소장입니다.